아저씨 엄마들은 그래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배가 나온다 그래. 나한테는 할아버지들이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거든. 난 어리니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그 열쇠 소개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 옆에 도인이 있네요. 저게 또 뭔가요? 눈도 맑어. 이거는요, 저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돌이에요. 신비의 돌이라고 해서 이제 신비함이야. 그래서 신비함인데, 그 흔한 돌이 아니라 소원을 말해주는 돌. 그래서 이제 돌리다가,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소원을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뭐 가장 바라는 소원, 뭐 재물이 됐던, 문서가 됐던, 뭐 이직이 됐던, 아니면 뭐 승진이 됐던 하나씩 바라고, 뭐 두씩 바라고, 열씩 바라서, 뭐 질문 100가지, 1000가지도 괜찮으니까 단한 번에 하나씩 물을 때 할머니가 대답을 해주시는 거지. 돌을 돌려서 이게 멈추면 이게 또안 돌아가는데, 멈추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제 그 돌에 좀 거예요. 힘을 빌려서 지금 우리 두 번째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2020년 벌써 이제 하반기예요, 선생님 좀 있으면. 아, 그러게 세월이 검사 빨라게 가. 우리 하반기 좀 대박이 날것 같은 띠, 어떤 띠가 좀 있을까요? 나는 사주 이런 거보단 그냥 0점이나 신점으로 보니까 할아버지 실녀님을 모셔놓고, 아, 나 자꾸 선녀가 실려서 선녀 목소리 나온다. 선녀님이 대답을 하시던, 할머니가 대답을 하시던, 내가 청해서 그러면, 나쁜 띠. 좋은 띠 물어봤어? 나쁜 띠 물어봤어? 좋은 띠 먼저 좋은 띠 먼저? 그러면, 그래, 모든 것도 좋은 게 먼저잖아. 그치? 응. 너무 어린 친구들은 할아버지 가지 말라니까 너무 어린 친구들은 안할 거예요. 응? 그래도 조금씩 사회생활을 하고 조금씩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해줄게요. 23살. 23살에 7월달, 8월달 생일이 되게 좋다고 그러죠. 7월달, 8월달. 생일들은, 아, 여자는 남자가 생기고 남자는 여자가 생기고 또 좋은 친구에 좋은 연인들이 막 들어와. 그래서 룰루랄라 할수 있다 그러셔.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생일이 좋고, 아, 34살 9월달, 10월달 생일인 사람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간다 그래. 그리고 문서가 이렇게, 아, 할까 말까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옮겨야 될까 옮겨도 괜찮다 그러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옮겨도 괜찮다 그러셔. 그리고 49살. 49살 정월달, 2월달 생일. 그리고 5월달 생일들. 아저씨 엄마들은 그래도 이렇게 배가 나온다 그래. 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돈이 조금 부른다 그래. 등 따시고 배가 요렇게 부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아이고, 지지난해 되게 고생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찍찍찍찍 흘리고, 안 좋은 일도 많았는데, 아, 이제 조금 그래도 내가 고진감래다. 아,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고, 이 기쁨을 얻느냐고, 내가 이 고생을 내가 다 했나 보다 하고 그래. 그리고 57살. 나한테는 할아버지들이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거든. 난 어리니까요. 그러면 57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도 올해는, 아유, 앉아서 밥숟갈이나 먹겠다 그러셔. 앉아서 밥숟갈 먹겠다 이제는. 아유, 예전에는 자불안석이라 그냥 여기 가도 불편, 저기 가도 불편, 눈치밥도 먹고 서른밥도 먹고 눈물 젖은 빵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 밥으로 내가 상 차린 거에서 내 손가락으로 내 숟갈 들고 내 밥숟갈 먹는다 그러셔. 2년, 3년만 고생하면, 그분들은 대빵 좋아.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돈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너무 돈을 흥청망청 쓴다 그래. 돈을 흥청망청 쓰면 그 있었던 곳간이 다 말라버리면 앞으로 3년도 힘들고, 4년도 힘들고, 5년도 힘들다 그래. 그러니까 절대 돈 많이 한꺼번에 쓰면 안 된다 그러셔. 좀 신비한 돌도 또 함께 알아봤고,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런데 또 찾아뵙겠습니다. 꼭 부탁할 거야. 나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돼. 네. 이거는 보편적, 진짜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해놓은 거잖아. 근데 그분들이 막 기대했다 안 됐다고 아이고 엉터리다 그러면 나한테 마음에 상처해봐요. 네. 그러지 마세요. 3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때르릉 때르릉 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